이동석 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필수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네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손목에 대한 구조를 사실 만드는 거를 교육하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손목이 뭐 닫혀있는 구조, 뭐 열려있는 구조,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타점이 앞에 있을 때, 뭐 뒤에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테이크백 동작을 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 또 작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건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스윙에 하는 형태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들어가는 테이크백 동작, 그 다음 치고 나서 팔로우스루 동작, 테이크백 동작, 임팩트가 일어나고, 이제 팔로우스루 동작. 대부분 이제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빠그러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임팩트에 대한 어떤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데 밀려 맞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임팩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네 가지 손목을 어떤 형태로 좀 사용되는지 이 네 가지를 좀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바로 백핸드죠. 타점 앞쪽. 손목이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일단 맨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맨손으로. 손목 세워놓고 이렇게 스위치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팔에 외회전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좀 깊은 볼이에요. 우리 2단계 수행할 때 나오는 수행 과정 또는 3단계 수행할 때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는 이제 손목이 이제 열린 구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닫힌 구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이 손날을 어깨 라인 쪽에 이렇게 딱 두세요. 팔꿈치 좀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전환이 하늘을 볼 정도로 이렇게 외회전을 시키셔서 손목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수평선상으로 쓴 상태에서 팔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이크백 동작, 팔로우스 동작은 지금 생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테이크백 동작은 물론 있겠죠. 손목 세워놓고 열린 구조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 외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동작들이 이제 팔꿈치를 동원하거나 이제 어깨를 동원하면 이런 스윙이 나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죠. 다 동일한 스윙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 중간 과정에서 손목 구조나 또는 임팩트나 이 손목이 넘어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열어서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똑같이 여기 타점 앞입니다. 이 손 끝에 머리를 이렇게 툭 던지세요. 툭 던지고 팔꿈치를 툭 몸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과하게 꺾으시면 안 돼요. 팔꿈치가 확 들려버리니까 이렇게 손목 사용하는 정도, 이 정도 넘어가고 톡, 톡, 톡 이렇게 넘어가자마자 다시 팔꿈치가 몸의 중심으로 붙게 톡, 톡. 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쪽에다 텐션을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귀에다 좀 붙이셔도 돼요. 손바닥이 이렇게 팔꿈치 나와 있고 여기다 딱 텐션을 걸어놓고서 이렇게. 내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내회전 되고 있죠, 팔이. 그렇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맨손으로도 좋고 라켓을 들고 하셔도 좋으니까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스윙의 임팩트가 일어나기 직전, 임팩트가 일어난 순간 딱 그 과정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손실이 일어난다. 빠그러진다. 자, 다시 첫 번째 보면은 이런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이 반복이 되죠. 외회전, 내회전. 그죠? 스냅, 스냅. 자, 여기 백핸드 그립 잡고요. 백핸드 그립 제가 말씀드렸죠? 검지 배에서 엄지가 손톱 하나 정도 올라가게. 그 정도 이제 파지를 하고, 스냅, 스냅. 바로 세워줄 수 있게. 이 동작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트성 구질회포를 잘 할 수 있어요. 툭툭 스냅으로 때리는. 이런 동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중요시하는 내용이죠. 이런 동작이죠. 톡 또는 톡 톡 톡 톡 톡 이런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톡톡 바로 손목 세워지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동작이었죠. 이렇게 손목 열린 구조. 준비 그립 정도 잡으시고 엄지와 엄지가 거의 같은 라인. 같은 라인으로 준비 그립 정도 잡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세워놓으세요. 세워서 이 라켓 헤드가 내 어깨 방향 쪽, 내 몸 쪽이죠. 몸 쪽으로 세워놓고 이 각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헤드 넘기고 다시 들어오고 넘기고 들어오고 이 스윙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대부분 이 스윙이 굉장히 안 되세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엎어져 버리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게 면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면이 이렇게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다 이제 2단계, 3단계를 붙이면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팔꿈치를 붙여서 들어가면 태극백 동작이 더 커진 거죠.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고요. 3단계를 해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동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엔 중간의 쉬운 과정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런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손목을 열어두고 손목을 연다는 걸 이렇게 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돌아가고 세우고 돌아가고 세우고 손목이 굉장히 땡길 수도 있어요. 이 전환이랑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또 이것도 안 되고 또 엎어져 버리는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이런 동작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손목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은 이런 데서 되게 불편하게 치는 거죠. 막 닫아서 치는 분들은 조그만 볼이 깊어지면 불편하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자세를 잡아도 불편해요. 그렇게 스윙이 나오는 이 손목 구조를 보면 닫힌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목이 열린 형태, 요 형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열린 형태, 닫힌 형태, 닫힌 형태는 앞에서만. 손목 열지를 못하면 백핸드에서 깊은 볼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포인트에서 스냅. 마찬가지로 임팩트만 가져가는 거니까. 톡. 그립은 준비 그립에서 넓은 면적이 손바닥 안으로 좀 들어올 정도로 그립을 좀 돌리셔도 괜찮아요. 45도 이상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던져서 팔꿈치 뻗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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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는 대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클리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임팩트를 그만큼 손실 없이 임팩트가 그만큼 강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톡, 톡, 이렇게 톡, 톡, 아주 쭉 엔드라인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팔로우스로 동작이 점점 커지셔야 돼요. 이 임팩트, 톡. 세 번째, 연습 많이 하기. 네 번째는 팔꿈치가 나온 상태에서 준비 그립에서 한 5도에서 10도 내외 정도 그립을 포인트 쪽으로 파지를 하시고 이제 엄지를 내리세요. 엄지 내리고 중지에다 걸쳐놓고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에서 손 나오고 이 손을 좀 귀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윙의 중간 과정입니다. 텐션을 이쪽으로 걸어놓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넓히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회전 시키는 연습. 이렇게 되겠죠? 조금 힘드신 분은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 팔 다 뻗어서 이렇게 내회전 시키면서 톡. 이런 동작이 이제 오버디 스윙에서 뒤에서 돌아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분은 이 테크백 동작에서 이렇게 스윙 궤적이 한 요만큼 돌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요만큼 들어가다가 또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분은 백스윙이 굉장히 큰 거죠. 뒤에서 돌아 나오는 스윙이 좀 더 파워가 나오겠죠.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에이스당초 그립을 너무 많이 막 돌려놓고 몽둥이 그립 잡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서 그냥 이렇게 치는 분도 있어요.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이런 텐션이 자꾸 걸려 있어야 돼. 그냥 약간 꼬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빨래 같은 거 이렇게 막 쥐어 짜듯이 그대로 내회전 시키면서 들어오면서 손목과 함께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여기다 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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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두셔도 괜찮습니다. 손목 양력 전환 굉장히 땡기실 거예요. 이런 연습 여기다 두고 하도 괜찮다. 여기다 두고 최소한 직선 아니면 좀 바깥 라인 에서 그대로 좀 더 최대한 좀 꼬임이 일어난 상태로 이런 프로네이션 되는 동작 회내 운동이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이제 테이크백 동작이나 팔로스 동작이 더 작거나 크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임팩트의 손실 없이 임팩트가 좀 시원시원하게 맞을 수 있는 느낌을 자꾸 채우시려면 요 네 가지 연습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니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